등대 쪽에 집을 지어볼 건데요. 카메라 각도 때문에 등대가 다 안 나와요. 밖에 나갈 때 이 배를 타고 나가나 봐. 파도가 좀 심하긴 해도 운치 있어요. 집의 기본 틀부터 잡아볼게요. 저는 등대하고 좀 어울리는 빨간색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을 만들까 하거든요. 이게 스트레이트 타일 지붕이었던가? 암튼 뭐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.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그냥 하나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보조 지붕이라겠다. 추가로 더 넣어줄게요. 벽을 추가해서 집의 형태를 조금 바꿔볼게요. 반대쪽 지붕이랑 똑같이 빨간색으로 맞춰주고요. 현관 쪽을 지난번에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. 여기는 약간 낮은 지붕이 어울리겠네요. 집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뭐 주방, 거실, 침실, 화장실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 가구들을 좀 배치해 봐야겠죠? 거울이 반사가 안 됐잖아요. 근데 색깔을 바꾸다가 침대가 반사가 되더라고요. 이게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아이러니했습니다.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하나만 있는 커튼도 있나요? 체험판이라고 하지만 이 물체 충돌은 진짜 답답해요.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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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정식 때 이렇게 나오면 진짜 망한다. 벽을 함부로 없애면 안 되는 이유, 문이 사라지거든요. 꾸밀 아이템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이것저것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다 넣어봤어요. 거실이 넓으니까 여기는 TV랑 소파를 배치해볼까요? 바닥 깜빡이는 거 이거 편집하면서 봐도 진짜 불편하네. 이것 때문에 꾸밀 때 진짜 정신없었어요. 몇 종류의 쿠션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.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줬더니 뭔가 해변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? 이 색깔 좋은 것 같아요. 침대에 베개가 왜 없을까 했는데 여기 쿠션 쪽에 있더라고요. 근데 아니 베개 이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야? 저 공간 어쩔 건데? 꾸밀 아이템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공간이 넓으면 꾸밀 게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들 때는 조금 더 작은 집을 좀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주방으로 넘어가죠. 아니 근데 이거 왜 안 겹쳐지는 거지? 지난번엔 겹쳐졌었는데 지난번엔 어떻게 한 걸까요? 별짓 다 해봐도 안 되네요. 조리대가 진짜 안 겹쳐지나 해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되는 아이템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렇게 구석탱이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안 돼서 그냥 제가 임의로 끼워 맞췄습니다. 틈 생긴 거 이거 나만 불편함? 그래도 주방이 소품 아이템까지 있어가지고 제일 꾸밀 게 많은 것 같네요. 비바랜드 드림하우스 두 번째 집이지만 불편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래픽 하나만큼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깔끔해서 칭찬해주고 싶다?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체험판이지만 아이템도 조금 더 추가해주고 기능적인 부분도 좀 개선해서 업데이트해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좀 생기네요.